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한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눈은 빛과 어둠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불이 꺼진 줄 알고 캄캄한 가운데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방향을 찾아갈 줄 알죠.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차원의 어둠과 빛을 잘 구별을 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인생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빛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일독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둠과 빛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다는 칭호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에 빠진 자녀를 엄마가 그냥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 나중에 때되면 멈추겠지 하고 있으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빛과 어둠은 그런 내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둠도 힘을 갖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어둠으로 자꾸 빨아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영혼이 어둡다는 건 어두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 어두운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밝은 의지를 가진 사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복음이 나왔던 헤로데가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비슷한 일을 했죠. 세례자 요한이 그냥 제 일을 하게 두면 될 것을 그를 굳이 잡아다가 목을 베고 죽여야 성이 찰 정도로 어둠은 굉장히 어둡게 빛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사제직들이 많이 무너지는데도 그 안에 내재된 이유들이 있어요. 보통 신부님이 옷 벗으면 왜 벗는지 모르죠,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신자들이 수군댑니다. 여자 문제일 거야, 뭘 거야.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한 꼬에 떠도는 이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예. 먹고 이 옷 입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 근데 한국은 사실 그 범주는 이미 넘어섰죠.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웃 가운데에서는 뭐 올해 난방비가 폭탄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듯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집에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나? 하고 그제서야 화들짝 깨닫죠. 왜냐하면 나 같으면 3일도 못 버틸 삶을 어머니는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느낌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도심지 아파트에 편안하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겁니다. 아니에요. 누군가는 한밤중에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그걸 다시 피운다고
오돌오돌 손을 끌어가면서 불을 켜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첫 번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입니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돕는 그런 형태의 도움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꽂혀 있는 것이 어둠이라고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육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죠. 정말 뭐 생뚱맞은 이웃을 돌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남미의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 딴 나라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뭐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핑계로 아들 밥을 많이 먹였죠. 쌀 남기지 마라. 아프리카 아들 굶어 죽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쌀 한 톨을 더 먹는다고 그 아들이 배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냥 갖다 쓴 거죠. 핑계로. 도울 마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적극적인 도움이나 뭐 그런 거. 근데 하다못해 혈육까지 피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잠겨들기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탐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간에도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게 하나의 내적 지표가 되는 거죠. 돈 욕심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 심지어 혈육조차도 모르는 척 하려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얼마만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굶주린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들, 집이 없는 이들을 우리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줄 때 또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을 때 빛이 솟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이 말은 곧 뭐겠어요? 영혼이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은 영적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상처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들어갑니다. 뭐 가벼운 상처라면 지가 알아서 낫겠지만 어느 정도 심한 상처가 나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도움, 치료의 도움, 크림이나 뭐 이런 걸 바르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오염도가 골마가 들어가는 게 심해지고 심할 때는 폐혈증까지 올 수 있겠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이제 회당장의 딸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살리러 갑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막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를.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살리려고 노력해봐야 안 삽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신앙 버린 지 오래입니다. 죽었습니다. 가들 영혼의 상태는 죽었습니다. 신부님 만닫고 그거 갖고 또 신앙장락 하십니까? 놔둬서 아마 우리 귀찮게 하지 마이소. 가들 인자 캐봐야 소용없습니다. 신앙이 죽었습니다. 인자 성당 가자 캐봐야 옛날에 교리교사하고 복사서고 다 했죠. 인자 가자 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놔둬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인자 왜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당신 말고는 더 이상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대상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데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다 하니 이제 당신 자녀들은 진짜 죽은 겁니다. 몸은 잘 살겠죠. 도심지에서 버젓한 직장을 갖고 돈 굴려가면서 잘 살 겁니다. 근데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 영혼을 살릴까요?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그 말을 뒤집으면 여전히 다른 이에게 나는
지지 않을 무게를 상대에게 걸쳐 놓으려는 사람. 삿대질, 너 때문이야. 네가 원흉이야. 네만 없어지면 우리가 다 행복할 거야. 나쁜 말, 누군가를 폄하하고 그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말이죠.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상태를 지닌 내면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굶주린이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어제 사목회의 마치고 사목회의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돈 버는 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그래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열중하다 보면 벌리는 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재밌습니다. 근데 쓰는 거는 지 마음대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쓰는 게 자기 마음이면 가난한 분들한테 마음껏 쓰면 되겠네요. 안 쓰고 있으니까 돈이 모이겠네요. 돈이 잔뜩 모여있다는 건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 쓰려고? 어딘가는 쓰겠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닌 거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새겨줍니다. 앞에도 그렇죠. 내 양식을 굶주린이와 함께 나누고, 굶주린이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고생이라는 건요, 세상 사람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알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고생 안 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시부님 말마에 손에 마이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갈깁니다. 예. 아이고 내 손 부르튼 거 보여서 여 관절이 다 굳어갖고 이 뻐득뻐득하다 이 손에 굳은 살 보소 이 갈깁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고생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까지도 내어 바치는 그런 희생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생합니다.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닌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여기에 한 번쯤은 생각을 모아 보아야 됩니다.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